하늘에 황사가 가라앉으면서 공기가 더욱 탁해졌습니다. 미세먼지 현황 살펴보시면 현재 경남 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지역이 붉은색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아있는 먼지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도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먼지에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2도, 창녕이 9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밀양이 2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8도, 산청이 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25도, 합천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이 오르다가 주말에 내리는 비와 함께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